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강조했는데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또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윤춘호 기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이죠. 일단 말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새 정부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 역할의 강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 역할의 강화. 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얘기가 줄푸세라는 거였었잖아요. 줄인다는 거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줄인다는 게 결국은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의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얻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거죠. 그 정부 역할이 강화가 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일자리가 없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혜택을 하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 내용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내용이 앞에 두 부분이죠. 물론 공정 경제, 혁신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득 주도로 성장하자, 일자리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쓰셨는데요. 이건 1962년도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지배적으로 있었던 이론과 가치와 틀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로 했던 과거에는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중심이었었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이었던 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가 커져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게 일종의 제이노믹스의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전에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쓸 때는 큰 정부를 만들어서 공황을 극복하겠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배적으로 가져왔었던 틀을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역대 정부와 이 정부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정말 먹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한국이 결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면 소득 중심이란 건 맞는데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득 주도 성장. 과거에는 그럼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양극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격차,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겠다라는 게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양적인 성장 위주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서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적인 성장 위주에서 일단 질적인 발전으로 좀 가자. 그러니까, 평등을 좀 지향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신이 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산업화 시대의 양적인 성장 위주에서 이제는 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뭔가 격차를 줄이고 완화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소득주도를 통한 성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줄여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 산업화 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이제 굳이 정치적 측면으로 우리가 치환한다면 비유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치적 내용도 뭔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바꾸자라는 쪽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해서 평등적으로 좀 가자. 그러니까 효율과 성장 위주에서 뭔가 분배와 어떤 그 평등적으로 가자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람 중심의 경제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단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대전환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경제 정책의 대변화 관련해서 하나 좀 유예볼 단어를 하나 좀 보자면요. 구조조정이란 말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없어진 말, 듣힘든 말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란 말이죠. 사실 97년에 외환위기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구조조정이죠. 사회에서 뭐 넘쳐나던 말이 사실은 구조조정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줄인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깎아낸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투입 요소를 줄이고 투입 요소를 줄여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비용을 절감한다는 뜻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죠. 더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 결국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 결국은 그런 어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직업, 일자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좌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것도 현 정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윤춘호 기자가 잘 지적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예. 혁신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 결국은 공정으로 간다. 이 네 단계를 거치는데 예. 문제는 성장 없이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인데 반해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좋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불렀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임금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만들고 기초연금을 늘려주고 해서 임금을 놀려줘서 올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1년 내에 그런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거에 추구했었던 투자 중심, 수출 중심의 성장과 과연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엄청난 이 정부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성과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2.8% 경제 성장 뺏기 못하고 있는데 가계 실질 소득이 작년 4% 줄어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계 실질 소득을 과연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득주도의 성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성장시켜서 주도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GDP는 지금 세계 10위권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나 이제 브라질 이런 러시아 등이 이제 올라와서 많이 줄긴 했어요. 이제 과거는 11위까지 올라왔었는데 GDP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고소득층들의 소득 점점 늘어나고. 연봉 3억, 5억이 뭐, 5억이 뭐, 4만 명이라며, 요번에. 4만 6천 명이라고. 예, 발표한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과,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GDP 규모 세계 10위권인데 나의 소득은 뭔가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격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이 사회는 전체 규모에서 GDP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이라 하더라도 행복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일단 이 정부가 정치에서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지나치게 성장으로 인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을 뭔가 줄여나가자라는 게 저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 중심의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 김 교수, 김용준 교수께서는 1년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새 정부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5년 뒤에 현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내년 지방선거 때도 네. 뭐 일정 부분 평가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는 말이죠. 새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는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 국무회의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석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 거죠. 오늘 76일 만입니다. 76일 만에 문재인 정부 장관들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다만 아직 그 정부직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예, 그렇죠. 장관이 아직 지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아직 임명이 되기 전이어서 두 명의 결혼은 있는 셈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예. 전 정부 강요들은 이제 전부 빠진 거죠. 예.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윤춘호 기자도 입에 잘 익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 이름에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네.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중소창업기업부로 여야협상 과정에서 네.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시 벤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벤처를 육성시켜서 벤처하고 창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라는 뜻이 영어로 모험이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기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벤처라는 게 낫고 저는 전 정권의 장관들이 교체했다는 데 대해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성 내각 30%를 드디어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까지 내정이 안 됐지만 임명을 받으면 31.6%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여성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공약,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가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실천한 거. 이것은 제가 볼 때 높이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언제 임명한다고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 일정이 나온 게 없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정부조직법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그게 공표되면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될 테고요.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글쎄요. 대통령의 휴가가 지금 뭐 다음 주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지명하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 인생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다 담아낸 그런 장관 후보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구 선수를 하다가 은행원이 됐고 또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정치권에 투신하게 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성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우리 사회의 사다리라는 걸 좀 떠오르게 돼요. 다들 지적하는 게 사회의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너무 지나치게 진부한 뭐 비판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의 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구선수도 했고 그야말로 은행도 근무를 했고 노조에서 부위원장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하면서 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상 노조에서 상당한 투쟁을 했던 인물이고 그렇다면 뭔가 그렇게 자신이 소신과 어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지향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또 여성이기도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 같으면 사실 운동선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공부는 도외시한 채 운동만 했다. 더군다나 김영주 의원이 활동하던 당시엔 더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더 심했을 네. 텐데 김영주 의원이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 뭐 노동운동을 하고 정계 입문해서 비례대표로 입문하고 그다음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은 어떻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뭐 현역 불패라고 하는 말이 김영주 지명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물론 지금까지 이제 노동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지만, 주영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가미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에 이제 이런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부하고는 다른 길인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선수로 이제 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은행 생활에 적응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업무에 적응하고 또 자기가 처한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그걸 또 발판 삼아서 이제 정계까지 가는 것은 정말 입지전적이라고 한 말을 김영주 장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영주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인사청문회 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0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일 기념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감투 하나 더 썼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명예 홍보대사 자리입니다.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우리 대통령님 모셔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벌써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가 정말 재미있고 세련됐죠?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들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대통령께서 응원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죠. 아,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대사 명함을 퍼왔습니다. 이걸 우리 4분 기면하시겠어? 예.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함이 좀 작죠? 뭐 중도는 별거 아닌데 모두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아,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작아서 대형으로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대형 명함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뭐. 이거 비서실에서 보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저 명함을 외국 정상들 만날 때 이렇게 돌릴까요? 돌릴 것 같은데요. 예, 돌릴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일정이 저게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보통은 대통령이 저렇게 장거리 이동할 때는 헬리콥터로 이동을 하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로 일찍 강릉을 가서 강릉에서 또 평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걸 보면 대통령의 하루 일정을 온전히 저 행사를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평창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할 테고, 그렇다고 보면 명함을 돌려야 될 상황이 되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 명함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그다음에 포기하지도 않겠다. 그렇지만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대를 하겠고, 그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IOC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에 어떤 기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기대는 북한 동계올림픽팀의
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도 조금씩 녹여나가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군사당국회담, 적시자회담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네. 북한은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있고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해줬으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이 뭐 제재와 압박 국면인데 지나치게 우리가 유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일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건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어떤 그 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라 하더라도 그 지금 대화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걸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같이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간다라든지 제재 일변도로 간다면은 이 남북 대화 가뜩이나 북한은 지금 미국과 상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평화협정 체결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뭐 주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통보해온다면 우리로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현재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재고 있겠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제의에 응할 때 자신들이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과의 어떤 연관성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할 텐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에게 제의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북한이 좀 스마트하다면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교란작전을 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올림픽은 다른 거랑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는 인류의 화합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압박과 제재하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19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중국과 당시 중공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핑퐁 회결을 통해서 정상화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꼬가 터지면은 이 교류로 연결될 수 있고 단일 팀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양쪽의 카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압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은 북한이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끝까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정신을 살려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는 1993년인가요?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 탁구대회, 네. 남북 단일팀,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때인가요? 네. 남북 선수들이 함께 그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던 네.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지 북한의 반응 앞으로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0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0일 행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올림픽의 주인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들 가져주시고 힘들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번 올림픽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영업무역의 상무님께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업의 후원이 좀 부족하다 그런 또 실정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후원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더 후원 좀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공기업들 후원이 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걱정되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다. 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상당히 떠 있는데 네. 우리는 2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좀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걱정이죠. 지금 입장권 예매하고 있는데 지금 21%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은 그 경기장이 텅텅 비는 거겠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날씨도 한겨울이고 해서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평창이라는 곳이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데는 아닌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어제 200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평창에 가서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렇게 애쓴 것도 좀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가 준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리랑? 우리 예, 패널분들도 잘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수호랑과 반답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방송에 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 마스코트 이름 수호랑과 반답이 아마 호랑이와 반달곰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는 지금도 이름 다 기억하시잖아요. 호돌이죠. 호돌이.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이름은 수호랑과 반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참석한 행사 그림 처음에 명예홍보대행사로 위촉됐을 때 명함도 주고 대형 명함도 주고 했던 게 우리 바로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모습 보면서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다른 곳에서 보여줬던 모습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면 보면서 우리 패널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 김 교수님? 저게 아마 피겨... 예. 우리 임춘호 기자는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행사였는데 저 때 김연아 선수가 뭐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을 뭐 생깠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의 표정하고 어제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게 꼭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김연아 선수가 저 당시 화제가 되고 언론에도 기사가 됐던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의 네, 손을 좀 잡으려고 네.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 손을 뿌리친 것 아니냐 이렇게 SNS에 그렇게 기사가 뜨고 했는데 뭐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나중에 네, 해명하기도 했죠.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당시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김연아 선수가 어제 행사와 예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행사했을 당시 조금은 다른 마음이 아니었나 뭐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 특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D-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SBS 그 우측 상단의 자막을 보더라도 D-200이 아니라 G-20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 이것도 또 찾아봤습니다. 예, D-Day는 보통 군사작전할 때 Day의 줄임말이래요, 네, D가. 네, 그렇죠. Day라고 네, 하는 건데, D-Day 네. 뭐, 얼마 전 이런데, G는 어제 봤더니 게임이라고. 아, 게임. 예, 동계올림픽 게임 201전. 예. 또 하나 평창과 관련돼서. 예. 우리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평창,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이거든요. 이 지금 세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네, 아시아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평창입니다라는 그 광고가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온 국민이 이거는 새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88년도 88올림픽 이상의 버금가는 관심과 노력을 저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신이 평창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우리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사 마치고 나서요.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강원도 음식 나누기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강원도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마음과 또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먹으려던 음식이 메밀전병. 네. 드셔보셨습니까? 네, 먹어봤습니다. 예. 네. 저 강원도에서 촌떡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예. 촌떡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밀전병이 정말 맛있거든요. 안에 야채 속이 들어가고, 겉은 메밀로 그렇죠. 만들고. 평창하면 메밀 아닙니까? 이 속에 메밀꽃 필 무렵 도 거기가 배경이고, 그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왜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굳이 먼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설명 중인데 왜 설명 안 듣고 음식 드십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다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그 말을 듣는 대통령도 굉장히 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물론 뭐 다른 대통령들이라고 그렇게 늘 딱딱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때 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확실히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어울리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뭔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 기저효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전 대통령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숙했고 뭔가 연출됐다는 느낌이 들어드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러게 국민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데 격이 없이 소통한다라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조금 전에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0일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재미있는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안에서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초대기업,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이것이 표적 과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이 세금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그 네이밍 경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공세는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증세 방안은 기존의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 과제입니다.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100가지도 넘는 네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 전체적 그림과 준비가 없는 졸속 증세, 기업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기업 증세, 역주행 증세이자 청개구리 증세, 중산층 털기,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춘호 기자는 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이름 붙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윤춘호 기자 나름대로 이 문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본 이름이 있습니까? 일단 듣기 제일 좋은 건 명예과세라고 하는 말이 제일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지금 정우택 그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중에 나와서 좀 제가 쓰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타겟 증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표적 증세. 예, 표적 증세라고 그래서 뭐 이게 야당에서 말을 했지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타겟 증세, 표적 증세하고 핀셋 증세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집어서 이렇게 예? 하는 거고 타겟이라는 거는 목표가 좀 크죠.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대상이 좀 크고 자금이라고 자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핀셋은 아직 굉장히 정확하게 집어서 딱 0.08%를 예? 집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부자 증세는 우리 하나 이제 꼭 좀 같은 우리 논쟁을 하기 위해서 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35%, 38%, 40%까지 올라갔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더 올리자는 거. 과거 정부는 부자 증세가 없었다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더욱더 좀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논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논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엄밀하게 따지면 증세 없다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올리는 건 올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핀셋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러한 그 핀셋 증세보다는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정말 5년 동안 국정 운영하기에 필요한 재원을 충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증세 있는 복지로 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 증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뭐 세금을 줄이고 아껴 쓰겠다.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핀셋 증세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증세 논쟁과 관련돼서는 국가 미래를 좀 좋게 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가 사람 중심의 경제가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한 거로 간다면 거기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무조건 증세는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청와대 정부 여당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보편적인 증세까지 네네. 모든 계층과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그렇습니다. 들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의 네. 견해를 여쭙기 전에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되는지 우선 먼저 묻습니다.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증세를 채우고 싶다기라고 분명히 선거 기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앞에 철통같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선거 때 편 때문에 국민들께 사실 아닌 얘기했다. 이제는 솔직하게 사과하시는 게 앞으로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꼭 필요합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은 완전 반대라고 한다면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에게는 진작에 증세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이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증세 얘기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왜 증세하냐. 바로 증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원래는 사실 증세 쪽에 무게를 뒀어야 되는데 표를 의식해서 증세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사과하고 앞으로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전 들려줬어요. 그렇게 보는 거고 아까 핀셋 증세와 표적 증세 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전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 핀셋 증세는 여당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외과 수술처럼 정밀 타격하듯이 아주 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우리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
잘 사는 사람들을 뭔가 표적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왜 징벌적 과세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국민들을 아마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표적 든 사람을 한 거예요. 듣긴 같이 들린 것 같아서 전혀 다른 이제 접근이었고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우리 김 교수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왕 얘기한 김에요. 지금 지지도가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금은 다 싫어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과거에도 그랬고 말이죠. 세금을 누리는 건 국민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이제 정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세입 확충과 세출의 구조조정 가지고 178조 국조 5개년 계획에 소요된 재원을 해결하겠다는 게 안 되니까 불과 며칠 만에 바로 바꿨어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지지율이 높을 때 국민에게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5억 이상만 40%에서 42%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벌써 나온 얘기가 3억부터 5억까지 다시 세율을 좀 인상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전세라는 게 모든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민 정서로 볼 때 3억 이상 정도는 손을 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약간씩 여건이 문제제기를 좀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억 5천부터 좀 3억까지도 35%예요, 세율이. 그래서 3억부터 5억까지가 40%거든요. 근데 5억 이상은 42%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3억은 사실은 민주당이 처음에 대선 공약할 때 3억 이상의 고소득자도 좀 올리겠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500억 이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건 2천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조금 이 세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해봐야 3조 8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턱도시 부족해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간다면 이 부분 사회적 합의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야당의 협조 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 이건 뭐 당연한 절차와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논쟁이 지금 갑자기 생긴 논쟁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11년 전 12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 비슷한 논쟁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증세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2006년 신년 기자회견 때 서로 주고받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년 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을 바로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돈 쓸 일은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세금을 깎자는 주장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나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재정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걷어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가고 국채를 발행해서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폭탄과 국채 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 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 조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저 당시에는 야당이 승리한 결과가 된 게 그 참여정부에서 뭐 증세를 추진하거나 관철시키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칵테일 요법이 필요해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한 40년 되는데 10% 아닙니까? 이걸 조금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다시 소득세를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넓은 세원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논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선거 가까이 오면 증세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상당히 증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시고요. 최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보편적 증세는 이 증세 없으니 보편적 복지는요 증세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요 엄마를 오줌 누기예요 사실은 국민들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거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그 세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 이럴 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하고, 야당에게 설득한다면, 야당이 무조건 자유한국당처럼 증세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일단 우리가 뭔가 복지로 가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여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증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단 여당 대표와 일부 장관들이 증세 필요성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증세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발표는 아직 안 했죠. 언제쯤 할까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세법 개정안 논의는 정기국회에 임박하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치인들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사실 증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정부가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99명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세금 더 물릴게요라고 하는 방식, 그렇게 말하는 방식은 저는 정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증세라고 하는 말이 갖고 올 파장,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정부 여당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맞아요. 아마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이런 데서 정기국회 전이라도 이번 주나 다음 달 초에는 증세를 할지 안 할지 그 방향이 잡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서요. 네. 예. 증세는 정부에서 증세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면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